뉴스원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인데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현역병 18개월인데 근무관 38개월 지나치다. 사실은이라는 기사예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 이런 기사인데요. 좀 억울해 보이네요. 그냥 대충 봐도. 일부 전공의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별개의 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이송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근후관 및 공중보건의 의무 복수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근후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 핵심입니다. 현역병들은 엄청난 고된 훈련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군의관은 장교급이니까 편안히 이제 있으니까 좀 38개월 좀 길게 복무하라 이런 것인데, 군의관 입장에서는 일단 군대 기간을, 군대 가서 썩는다 그런 개념으로 보죠. 18개월 시간을 보기 때문에 뭐 편하고 빡세게 뭐 훈련을 하고 이런 것 없이 18개월이라고 38개월이라는 기간에다 두고 자기가 해야 하는데 군에서 38개월을 그렇게 정지돼 있다 그런 느낌이죠. 이 군의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의무 복수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도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장교로 복무하는 군의관을 일반 사병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군의관처럼 장교로 복무하는 ROTC나 법무관 등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군의관하고이나 법무관이나 ROTC 다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 너만 자꾸 엄살 부리냐? 다른 너 해주면 다른 데도 다 도미노 현상으로 다 한꺼번에 몰려든다, 이제 무너진다 이런 거죠. 복무 기간 36개월 의료계 차라리 현역병 간다. 차라리 현역으로 가겠다 이거지. 18개월 훈련하고.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입관전 기초 군사훈련 등 6주간의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기간은 38개월에 가깝다. 38개월을 훈련 가서 일반 사병들처럼 똑같이 훈련하나 봐요. 6주 동안이면은 6주 동안을 일반 사병처럼 다 이제 모든 군사훈련을 하고 가서 또 군의관 복무하니까 그다 합치면 38개월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아마도 18개월 병사들과 의료직의 38개월은 너무 큰 갭이 있다.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러는 입장이고. 아, 뭐, 군의관이 그러면 법무관이나 ROTC나 다 같이 조절하면 되지. 무슨 문제예요. 다 젊은 나이에 다. 아들들, 부모들, 이제 우리 자식들이야 다 40, 50대니까는 이제 다 끝났지만은. 이제 손자가 또 있죠, 나도. 의료직이 38개월은 너무 큰 격차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군에 가서 법무관이나 또는 그 법무사 이런 의대 나온 거나 법대 나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많이 있는 동안에 사회생활을 못하고 자기가 현역에서 많이 이제 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앞으로 진출하는 데도 그렇고 빨리 이렇게 좀
빨리 끝내고 나서 계속 학업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이제 스케줄이 있겠죠. 그 대부분 썩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을 보는 거지 뭐 편하고 빡세고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있는 기간을 기간으로 보지. ROTC나 군 법무관 때문에 근무관만 줄여줄 수 없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군의관은 38개월 썩는다는 기분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장교직보다는 기간에 민감한 것입니다. 군 법무관이나 ROTC 등도 적절한 기간이 조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누가 보든지 전문직이 군에서 필요해서 잡아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일반 사병들을 뭐 다치거나 뭐 또는 소송 나거나 뭐 이럴 때 군의관이라든지 법무관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잡아두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ROTC 군 법무관 군의관 다 지금 18개월 병사들하고 같이 좀 형평성 맞게 뭐 18개월 안 되더라도 뭐 20개월이라든지 뭐 25개월이라든지 좀 조절하지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38개월은 너무 격차가 크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인데 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 38개월 지나치다 사실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